안녕하세요. 김남수의 탁톡입니다. 오늘 준비한 탁구 레슨은 제가 앞선 레슨 영상 시간에 횡회전 서비스를 길게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긴 횡회전 서비스와 실전에서 긴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횡회전 서비스를 길게 넣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길게 넣는 방법은 준비를 하신 상태에서 라켓 각도는 횡회전 각도를 유지를 해주시고 백스윙을 할 때는 힘을 빼주시고 공을 얼마만큼 높이로 던지던 간에 테이블과 네트 높이에서 라켓과 최대한 가깝게 해서 앞으로 쭉 밀어 넣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횡회전 서비스를 잘 넣으시게 되더라도 계속해서 똑같은 코스로 서비스를 넣게 되면 실전에서는 상대방이 어느 순간 타이밍을 알고 준비를 해서 쉽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상대방이 그 타이밍을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긴 서비스를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레슨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넣으실 때, 자, 제가 전체적으로 서비스를 넣을 때 손목을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손목을 이용해서 약간 페이크를 줘서 상대방을 속이는 그런 동작으로 넣는 서브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는 손목을 어느 정도 이용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시범을 먼저 보여드리면, 자, 기존에 내가 횡회전 서비스를 이렇게 길게 잘 넣으시더라도 상대방이 잘 받게 되면 타이밍을 한번 무너뜨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긴 서비스가 필요한데 지금 넣는 서비스가 있으셔야 지금 넣고 계시는 이 횡회전 긴 서비스가 더 상대방에게 잘 통합니다. 준비를 하신 상태에서 똑같은 모션에서 맞는 순간만 손목을 딱 틀어서 직선 방향으로 공을 밀어주시는 겁니다. 직선 방향으로.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를 하신 상태에서 직선 방향으로. 연습을 하시는 방법은 제가 긴 횡회전 서비스를 연습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단계 중에서 라켓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앞으로 쭉 밀어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만 넣어도 서비스가 위협적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이 연습. 자, 던지셔서 이 상태에서 던지셔서 앞으로 쭉. 이게 되시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횡회전을 넣는 라켓 각도를 잡고 계신 상태에서 횡회전 서비스를 길게 넣는 라켓 각도를 갖고 계신 상태에서 손목을 이용해서 뒤집어서 직선으로 보내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직선으로. 자, 준비를 하신 상태에서 탁.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를 하신 상태에서 탁. 자,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지금 내가 넣고 있는 이 실전에서 지금 내가 횡회전 서비스를 계속해서 길게 넣게 되면 상대방이 쉽게 받게 될 텐데요. 이 서비스가 하나 더 추가가 된다면 지금 넣고 계시는 내 횡회전 서비스가 더 효과적일 거고 상대방이 타이밍을 잡기가 힘들어서 서비스를 가졌을 때 득점이 훨씬 많이 나실 거고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레슨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레슨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좋은 레슨 영상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대각선 방향에서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신 상태에서 횡회전 서비스 손목을 이용해서 직선 방향으로 직선으로 넣는 서비스, 긴 서비스. 자, 준비를 하신 상태에서 손목을 이용해서 직선 방향. 자, 준비를 하신 상태에서 횡회전 서비스 직선 방향. 자, 준비를 하신 상태에서 이 서비스의 포인트는 준비를 하신 상태에서 횡회전 각도를 유지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그래야 상대방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준비를 하신 상태에서 횡회전 긴 서비스를 넣는 척 하면서 순간적으로 직선 방향으로 몸이 딱 들어오면서 직선 방향으로 준비를 하신 상태에서 직선 방향으로 무리해서 끊지 마시고 맞는 순간에 힘을 딱 끊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앞으로 손목과 이 엄지손가락의 힘을 이용해서 직선 방향으로 꾹 눌러준 공을 꾹 누르면서 보내준다는 느낌으로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횡회전 서비스 직선 방향. 이렇게 서비스를 좌우로 내가 원하는 대로 넣으실 수 있으면 지금보다 3구에서
3구에서 득점뿐만 아니고 서비스로도 충분히 득점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연습 많이 하셔서 실전에서도 긴 서비스를 내가 원하는 대로 넣으실 수 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측면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서비스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를 하신 상태에서 횡회전 서비스. 자, 이 다음에 자 2단계. 자, 준비를 하신 상태에서 직선으로 밀어넣는 서비스. 자, 탁. 준비하신 상태에서 길게. 준비를 하신 상태에서 탁. 직선으로 밀어넣는 서비스. 여기서 제가 뭐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서비스를 넣으실 때 순간적으로 서비스를 넣으실 때 공이 맞는 순간에 딱 이렇게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횡회전을 넣는 라켓 각도를 유지하신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와서 힘을 빼주시고 그대로 끌고 내려와서 바꿔주시면서 엄지손가락, 이때 포인트가 하나 뭐가 있냐면 엄지손가락의 힘을 딱 끊어주시는 게 아니고 지그시 앞으로 쭉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쭉 이렇게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자, 횡회전 서비스 쭉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연습을 하실 때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스윙 연습으로 이렇게 횡회전 서비스 밀어넣는 서비스, 횡회전 서비스 밀어넣는 서비스,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공을 넣기 전에 미리 연습을 좀 해주시면 분명히 연습하실 때 조금 더 효과적이니까요. 모든 운동을 하실 때 스윙 연습이 필요하듯이 서비스도 분명히 이 스윙 연습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타이밍 잡기 편하시니까 연습을 하실 때 미리 조금 타이밍을 잡는 연습을 해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를 하신 상태에서 횡회전 서비스 준비를 하신 상태에서 같은 모션에서 똑같이 준비를 하신 다음에 직선으로 밀어넣는 서비스. 이 두 개만 정확히 구사하실 줄 알아도 짧은 서비스보다 더 위협적인 서비스가 나오니까요. 연습을 많이 하셔서 내가 서비스를 가졌을 때 득점력을 많이 높이시고 경기도 유리하게 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도 제 서비스 레슨이 조금이라도 서비스 향상이 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